안녕하십니까. 최대급 사이버 설계 아카데미 송광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드로와 물고기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4절과 27절에 보면 베드로와 물고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도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중요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가버나움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에 이를 때에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노예나 자유를 얻는 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내야 되고, 구제로 먹고 사는 거지들도 성전세를 내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세겔은 바로 은으로 냈는데, 이 반세겔을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수의 세겔대로 낼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구원의 속전세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받아서 이 성전세로 무엇을 했습니까? 신약시대에는 성전을 보수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성전에 재물을 가져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재물을 대신 샀고 또 성전에 필요한 목재나 기름, 포도주, 제사장의 의복을 위한 옷감 구임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세를 내라고 세금을 거둬들인 사람들이 말하고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가버나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영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보겠습니다. 자, 가버나움은 코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속죄금, 속전, 대속물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성경으로 봤을 때는 깨달을 수 없는데 신약 히브리어 성경으로 봤을 때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카파르에서 왔습니다. 속죄하다, 속량하다, 용서받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옴이라는 단어는 나하함에서 왔는데 후회하다, 위로받다, 뜻을 돌이키다, 뉘우치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발랐던 역청, 이 역청도 코페르입니다. 바로 속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역청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버나움의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고 죄를 용서받아서 영원한 속량이 되는 장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에 들어왔을 때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성전세를 받는 이 집행관들은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계를 냈지 않는다면 매를 때릴 수 있는 권세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신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성전세를 낸다라는 것은 바로 속죄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너희들의 새 속전세가 되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세상의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베드로에게 명령하여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온 물고기의 입을 열면 돈한 세겔이 있으니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가서 물고기 고기를 잡았더니 그 속에 있었다. 자, 그것보다도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돈을 주니까 그걸 갖다 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문화적 배경을 알 때에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에서 제일 많이 잡히는 오종이 베드로 물고기로 유명한 무시트라고 하는 고기입니다. 이 무시트라는 고기는 아랍어로 빛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빛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런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 물고기라고 해서 한 번쯤은 드셔보시는 그런 물고기, 그 물고기가 바로 무시트입니다. 자, 이 물고기는 갈릴리에서 잡히는 물고기들 가운데 중간 정도 크기의 종류로 다 자라면 40cm가 되고 무게가 1.5kg에 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고기는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에 북쪽 해안가로 이동을 해서 우기 동안에 북쪽 해안에서 지내다가 물이 따뜻해지면 건기가 되면 물 밑바닥에 구덩이를 파고 산란을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정이 되고 난 뒤에 무시트는 암컷이 그 알들을 자기 입속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약 2에서 3주 동안 보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입 안에서 보관되었던 이런 알들이 부화되어 새끼가 입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들이 계속 엄마 입속에서 넣었다 뱉었다 넣었다 뱉었다 하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시트의 그런 습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 물고기가 이제 자라게 되면 엄마의 입속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엄마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가 입안이 허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반짝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입에 물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시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어부들이 무시트를 잡았을 때 가끔 횡재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강바닥에 떨어져 있는 반지나 동전들을 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낚시를 던지라고 한 시기는 우기의 마지막이었고, 이 물고기가 해변 가까이 이동해 있는 시기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변에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해 성전세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년세를 바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죄인들은 모두 반세겔의 성년세를 내고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성년세를 내라고 집행관들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성전세를 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매년 성전세를 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겠다.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원죄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가 되겠다.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죽겠다. 바로 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십자가에서 속죄금으로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속죄를 계속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속전세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세겔이라는 단어가 무게를 달다, 달아서 나누다, 몸에게 지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가 직접 십자가에 무게를 달고 피를 흘려주시고 모든 선택된 백성들의 죄악들을 달아서 나누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죄들은 자신이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지불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요 영원한 대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성전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물고기를 잡으러 하겠습니다. 이 물고기는 다가에서 왔습니다. 증가하다, 번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데 왜 물고기의 입속에 있는 반세계를 내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세를 내게 되므로 많은 선택된 백성들이 증가되고 번성되고 번식될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물고기, 바로 153마리도 물고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153마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와 같이 번식될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많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전세, 예수 그리스도에서 속전받았다면, 대속받았다면 이제는 저 세상에 나가서 많은 물고기들을 잡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